바해랑길 75코스 출발합니다. 여기는 구도항입니다. 구도항에서 선산리 선적점까지 약 한 20km 걷습니다. 장거리인데 서산 시내에서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구도항까지 와서 다시 출발합니다. 요 구도항 맞은편 쪽에는 그 양식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규모로 양식을 하고 있네요. 물 빠진 구도항 가로림만 뻘이 드러나 있고, 구도항 선착장 쪽에는 모래 채취가 아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네요. 구도항을 조금 지나서 바라본 가로림만 바다입니다. 아주 날씨는 파랗게 하늘이 되어 있고, 바람도 와서 불고, 전형적인 가을 초입에 들어가는 날씨입니다. 도로가 끊기고, 제방 뚝인데, 차는 못 다니고, 막 쇠사슬로 쳐 있고, 풀이 좀 많이 우거져 있네요. 약간의 언덕을 넘어서 다시 내려갑니다. 서울 바다 이야기 펜션이 보이고, 배들이 노랗게 한 곳으로 이어가고, 하늘은 유난히도 파랗고, 바다 쪽의 경치 좋고, 여기 서해랑길 75코스인데 여기 76코스 이정표 또 있네요. 저거 코스가 조정되면서 바꾸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산 아라뱃길이 여기까지이고, 여기서 서산 아라뱃길은 양길 주차장 쪽으로 가고, 요 제방도로 요 가로림만 바다 제방도로 가운데로 서산시와 태양궁 경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태양궁입니다. 날씨는 좋고 견딜만 합니다. 바람은 안 불지만은 따뜻합니다. 날씨가 벌써 여기는 가을이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나뭇잎들이 벌써 그 단풍으로 물들어 가로수는 하는데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네요. 구도항을 떠난 지 한 4km 되고, 여기는 지금 서산시를 떠나서 태안읍으로 넘어와가지고 걷습니다. 마을 정자에서 물 한 모금 다시 먹고 떠납니다. 그야말로 황금 볼판입니다. 황금색으로 노랗게 익어가는 벼들, 곧 추수가 되겠죠. 하늘이 파랗고 다시 바닷가로 나와서 걷습니다. 저 멀리 출발 지점인 구도항이 보입니다. 구도항 서산시 쪽에 구도항이 보이고, 또 태양궁을 넘어가지고 가로림만을 계속 이어갑니다.
아이고, 울창한 소나무들이 우거진 숲길. 아, 좋습니다. 경치 좋아요. 벼들이 노랗게 익어서 보기 좋습니다. 아, 지금 한 7.5km 정도 걸었고, 슬슬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해서, 좀 쉼터가, 여기 태안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벼들이 잘 익고 있고, 태안 소울 향기길이 나오네요. 지금 산거리에서 우측으로 가면은 백화산 냉천골 5.34km, 좌측으로 가면 갈두천 갯벌체험관 솔랭이길. 여기는 태안 가로림만 들어와 있습니다. 솔향기길 5코스. 지금 서해랑길 75코스는 지금 서울향기길, 태안 서울향기길로 걷고 있습니다. 용주사 방향으로, 용주사 갈두천 방향으로, 금골산 계곡으로 가야 되겠네요. 여기 도로를 버리고 금골산 이쪽 숲속길로 계속 올라갑니다. 사거리입니다. 서해랑길 태그가 보이고 이정표가 앞에 있는데, 서해랑길은 금골산 정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용주사 방향으로 가는 거로. 계곡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절절절절. 용주사로 가는 길, 한 고비, 두 고비, 여기서 또 올라갑니다. 12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4시간 4분째 운동 중이며, 여기 용주사 절 입구 아닙니다. 이정표가 보이고, 용주사 절을 잠시 들러봅니다. 조용한 절이네요. 그 절을 벗어났는데 조금 근처에 그 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절로 들어가 있고, 용주사로 가는 길을 걸어 내려왔고, 용주사는 대한불교 청화종이라는, 다시 좌트로 해가지고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태안 웰스 리조트라는 게 아주 해안가에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길가에 코스모스가 아주 만발했습니다. 멋있습니다. 갈두천. 저기 앞에 보이는 바위가 선바위라고 합니다. 선바위. 선바위 모습이 여기서 보니까 더 신비하게 보이네요. 여기 태안 절경 1300리 서울향의 길.
여기 청산요도 캠핑장에서 식수를 물을 사고 라떼 커피 하면서 캠프 사먹고 출발합니다. 여기 서해랑길은 아까 청산이 캠핑장에서 바로 가지 않고 뒤따라도 돌아가지고 갑니다. 네? 저는 빈배입니다. 빈배? 예. 닉네임이? 예. 아, 네. 저는 부엉이라도 부엉이도 써고요. 예. 부엉이. 부엉이 또는 빈배. 예. 그 바로 저거 그 동서가 뭐 고기 뭐 그 하는 데 있어서. 골목 고랑이 빠진 거. 아니요, 나갔어요. 예. 아, 또 그때는 내가 새 코스 걸었는데. 그래, 그거다가. 철인이시네, 철인. 그거다가 그 길이 잘못 그 6km, 7km 정도를 더 걸어야 되니까. 네. 아, 이거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 받았지. 그리고 무슨 진열장이야. 그 저 남파랑 해파랑이 완주죠. 이런 거 해놔면. 아, 그런 거. 그것도 또 멋있더라고. 그렇죠. 액자에 넣어가지고. 킬로미터입니다. 20km 지점 통과했습니다. 그럼 76호선은 많이 짧네, 그러고 보면. 예. 많이 짧아요. 저쪽 구도항에 보이고. 청산리 나루토 다 왔습니다. 오늘 저기 서해랑길 이게 정주하시고 남파랑길 뭐 해파랑길 다 하신 김배님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오다 보니까 피곤한지 모르고 금방 오게 되네.